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국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9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지역 내 장애 부모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위한 가치 있는 먹거리, 가치 도시락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위해서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보건소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강서구민,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9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소세지 스크램블을 만들어볼까요? 재료를 꺼내고? 응? 유통기한? 아니죠. 앞으로는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쳤으니까 더 안심하고 드세요.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지난 6일 구청장실에서 지역 내 장애 부모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위한 가치 있는 먹거리, 가치 도시락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재단법인 청소년 그루터기 강효찬 상임이사가 참석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 청소년의 영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내 장애 부모, 조손, 한부모 가정 청소년 79가구에 3만 3천 원 상당의 반찬과 과일 도시락을 주 1회 집으로 배송하게 됩니다. 또 설날과 추석에는 명절 음식을 지원하고 생일 때는 축하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서 강서구에서는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위해서 전화로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 품목은 휠체어, 목욕의자, 목발 등 20개 품목으로 강서구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대여는 한 번에 1개월까지 가능하며 반납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이나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 보건소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강서구민,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9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교육으로 강서구 보건소 5층 응급처치 상설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20명에 한해 2시간씩 교육이 펼쳐지며 지난 9월 5일과 7일을 포함해 오는 16일, 22일, 30일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교육 이수 후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의학과로 문의하면 됩니다.